어린이 셜록 홈즈 푸른 보석 2화 악마의 장난감 원작 아서 코난 도일 글 태오 오디오 제작 마고 스튜디오 엄청나군요 피터슨 씨 이게 뭔지 아시나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빛나는 걸 보니 어쩐지 값비싼 보석 같아서요. 그래서 홈즈 씨에게 가져온 겁니다. 맞아요. 보통 비싼 보석이 아닙니다. 정말, 정말 비싼 보석이죠. 이건 모카 백작 부인의 푸른 보석이니까요. 모카 백작 부인의 푸른 보석이요? 그게 뭐죠? 요즘 여기저기서 이 보석을 찾는 광고가 나오는데 아직 못 보셨나 봐요. 모카백작 부인이 이 보석을 찾아주는 사람에게 1,000파운드의 사례금을 걸었습니다. 네? 1,000파운드? 이 보석이 그 정도나 값어치가 나가는 겁니까? 보석을 찾아주는 것에 대한 사례금이 그 정도라는 거죠. 실제로는 훨씬 더 값비싼 보석입니다. 1,000파운드란 사례금은 이 보석이 지닌 가치의 5% 정도밖에 안 되는 액수죠. 5%라면 이 보석은 얼마지? 아무튼 이 보석은 엄청나게 비싼 보석이란 말이네요. 네, 2만 파운드 정도. 어쩌면 그 이상의 가격일 겁니다. 2만 파운드요? 2만 파운드는 정말 엄청나게 큰 돈이야. 전에도 말했지만 예전 메리 서덜랜드 씨가 1년에 100파운드만으로도 살 수 있다고 했지? 붉은머리 연맹 때 제이베스 윌슨 씨도 1년에 200파운드를 벌 수 있다는 말에 깜짝 놀랐었잖아. 2만 파운드는 그 100배가 되는 돈이니까 1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서 지낼 수 있는 정말 큰 돈인 거지. 그러니 피터슨 씨가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해가 가. 셜록은 피터슨 씨를 보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어. 이 보석에는 상당히 깊은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모카 백작 부인은 이 보석을 찾기 위해서 더한 금액도 내놓을 수 있죠. 어디였지? 보석을 잃어버렸다는 곳이. 코스모폴리탄 호텔 맞지? 그래. 12월 22일에 배관공 존 호너 씨가 모카 백작 부인의 푸른 보석을 훔쳤다는 혐의로 체포됐지. 아직 재판 중이지만 그에게 불리한 사실이 나온 상태야.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어디 있더라? 셜록은 책상 구석 신문 더미를 뒤적이더니 한 부를 찾아들었어. 그는 신문을 펼친 뒤 기사가 나온 부분을 접어 나에게 건넸지. 코스모폴리탄 호텔 보석 도난 사건. 지난 12월 22일 배관공 존 호너 씨가 모카 백작 부인의 보석 상자에서 푸른 보석으로 알려진 값비싼 보석을 훔친 혐의로 체포됐다. 사건 당일 호텔 매니저 제임스 라이더 씨는 존 호너 씨를 모카 백작 부인이 머무는 방의 드레스룸으로 안내했다. 드레스룸에 설치된 난로 두 번째 쇠기둥이 떨어져 그것을 다시 붙이기 위해서였다. 제임스 라이더 매니저는 존 호너 씨의 작업 과정을 지켜보다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리고 작업하는 드레스룸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존 호너 씨는 보이지 않았다. 드레스룸의 옷장 문은 열려 있었고 모로코산 고급 가죽으로 만든 상자가 화장대 위에 열린 채로 있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모카 백작 부인은 평소 그 상자에 보석을 넣어 보관했다고 한다. 흐트러진 드레스룸을 보고 제임스 라이더 매니저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른 뒤 경찰에 신고했다. 그 소리를 듣고 모카 백작 부인의 하녀 캐서린 코삭이 드레스룸으로 달려왔으며 그녀의 증언은 제임스 라이더 매니저의 증언과 일치한다. 배관공 존 호너 씨는 그날 저녁 집에서 체포됐다. 그에게는 보석이 없었고 그의 집에도 보석을 숨긴 흔적은 없었다. 그는 보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격렬히 저항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절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경찰은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한다. 명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으므로 치안 판사는 즉결 심판을 내리지 않고 정식 재판에 사건을 넘겼다.
조사를 받는 동안 존 호너 씨는 굉장히 흥분한 상태로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다. 오래도록 소리를 지르던 그는 조사가 끝난 뒤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사건에 대한 기사는 이게 그나마 상세한 편이야. 당연하게도 이 사건에서 우린 먼저 푸른 보석에 주목해야 해. 모카 백작 부인의 가죽 상자에 있던 푸른 보석이 어떻게 토트넘 코트에 있던 거위 속으로 들어갔냐는 거지. 그래. 어떻게 푸른 보석이 거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걸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사과를 해야겠어. 미안해, 존. 평범한 분실 사건이라고 말했었잖아? 그런데 갑자기 존 네 말처럼 범죄와 깊이 관련된 사건으로 변해버렸어. 내가 틀리게 된 셈이라고? 자, 이제부터 하나씩 되짚어 가보자고. 자, 여기 이 푸른 보석이 거위에서 나왔어. 그 거위는 헨리 베이커라는 남자가 갖고 왔지. 그는 전 낡고 지저분한 모자를 썼어. 그 남자의 특징은 내가 아까 충분히 얘기했지. 자, 여기까지 왔으면 남은 건 하나. 그 남자를 찾아야지. 그가 이 사건에서 무슨 역할인지 알아내야 해. 그래, 내가 아까 물었던 것도 그거야. 그 남자를 어떻게 찾지? 뭐, 제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면 돼. 존, 네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주인을 찾는 광고를 내는 거지. 이게 실패하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고. 광고로 찾을 수 있을까? 광고에는 뭐라고 적게? 메모를 좀 부탁해, 존. 광고 내용은 이거야. 구찌 거리에서 거위와 검은 벨트 모자 습득. 소유주인 헨리 베이커 씨는 오늘 오후 6시 30분까지 베이커 거리 221 B번지로 오세요. 좋아. 깔끔하군. 메모했어. 그런데 셜록, 그 남자가 이 광고를 볼까? 볼 확률이 매우 높지. 분명 신경을 곤두세우고 광고를 보고 있을 거야. 가난한 사람에게 거위와 모자를 잃어버린다는 건 상당히 큰 손해거든. 그 남자 유리창을 깨는 바람에 피터슨 씨를 보고 도망갔지만 분명 거위까지 두고 온 걸 후회하고 있을 거야. 게다가 이렇게 이름까지 적어두면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라도 알게 되겠지. 피터슨 씨, 이걸 광고로 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느 신문에 내야 할까요? 피터슨 씨가 알고 있는 모든 신문에 내세요. 글로브, 스타, 펠멜, 세인트 제임스, 이브닝 뉴스, 스탠더드, 에코, 가능한 많은 신문에요. 제가 말한 거 외에도 광고를 더 낼 수 있으면 좋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보석은 어떻게 할까요? 그건 제가 보관하도록 하죠. 피터슨 씨가 나가자 셜록은 푸른 보석을 들고 불빛에 비추며 관찰을 시작했어. 불빛에 비추자 보석은 전보다 더 밝은 푸른 빛을 내며 반짝였지. 훌륭해. 정말 멋진 보석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엔 꼭 지저분하고 더러운 범죄가 엮이곤 하지. 이 푸른 보석은 20년 전에 중국 남부의 아모이 강에서 발견됐지. 고작 2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보석 때문에 끔찍한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났어. 살인이 두 건, 복수하겠다며 황산을 뿌린 게 한 건, 자살 한 건. 절도 사건은 몇 번이나 일어났고 말이야. 이 조그만 보석 때문에, 고작 3g도 안 되는 돌멩이 때문에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20년 사이에 그렇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 거야? 난 전혀 몰랐어. 이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보석엔 훨씬 더럽고 끔찍한 사건들이 꼬이지. 역사적으로 그래왔거든. 그래서 보석이란 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만든다고. 난 보석은 사람들을 낚으려는 악마의 장난감이란 생각을 해. 놀랍지 않아? 이렇게 예쁜 장난감이 많은 사람들을 감옥으로, 사형대로 보낸단 말이야. 뭐 그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 보석은 내 금고에 넣어두겠어. 모카 백작 부인에겐 내가 보관하고 있다고 편지를 보내기로 하자. 알겠어. 그런데 셜록, 그 배관공 존 호너라는 사람은 정말 자기 말대로 무죄일까?
그건 현재로선 알 수 없지. 그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어. 그럼 우리가 찾으려는 헨리 베이커 씨는? 아, 그 사람은 결백할 거야. 거위 안에 이렇게 값진 보석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거위를 버리고 도망치는 짓 같은 건 하지 않았겠지. 뭐 헨리 베이커 씨의 결백 여부는 우리가 낸 광고를 보고 찾아온다면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지. 그럼 헨리 베이커 씨가 오기 전엔 뭘 해야 할까? 글쎄, 딱히 할 건 없어. 그럼 난 왕진을 좀 다녀올게. 헨리 베이커 씨에게 저녁 6시 30분까지 오라고 했으니 그 시각에 맞춰 돌아오겠어. 그래, 그동안 난 나름대로 조사를 좀 해야겠어. 꽤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거야. 아 참, 저녁 메뉴는 도요새 머리야. 아, 허드슨 부인께 요리할 때 아주 신중하게 살펴보라고 해야겠는데. 혹시 알아? 이런 푸른 보석 같은 게 나올지 말이야. 난 탐정사무소를 나와서 환자들의 집을 방문했어. 환자들의 상태를 살피면서도 머릿속에선 대체 어떻게 된 사건일까 하는 호기심이 떠나질 않았지. 내가 베이커 거리 탐정사무소에 도착했을 때는 6시 30분이 살짝 넘은 시각이었어. 탐정사무소 입구에는 챙이 없는 스코틀랜드 모자를 쓴 키 큰 남자가 서 있었지. 그는 외투의 단추를 턱 밑까지 빽빽하게 채운 채 문 앞에 서서 살짝 망설이는 것 같았어. 결국 난 그 남자와 함께 탐정사무소로 들어갔단다.